안녕하세요. 이천이 알려준 오강현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한 시민과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보건소에서 격리,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공기관이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4월 1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로 대상이 전체 입국자로 확대 시행된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입국자는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월 1일 0시 자정을 넘어 한국에 입국한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표준으로 14일 이상 입원 격리된 사람에게 1개월분을 지급하여 지원 금액은 4인 기준 123만 원이며 14일 미만 격리된 대상자는 이를 계산하여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해당되는 대상자는 퇴원일 또는 격리 해제일 이후 신분증과 지원 대상자 명의 통장을 가지고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대리 신청 및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금과 지원 대상자 현황에 따라 지원 사업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